자, 이게 낙지. 아, 오랜만에 제가 먹방을 진행, 이 낙지 먹방을 진행하는 것 같네요.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낙지 혼자 한번 안 먹어주시나요? 이제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해주셨는데, 오늘 드디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로 약속했던 낙지 먹방을 리턴을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준비물은 간단합니다. 이 낙지, 젓가락, 예.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. 자, 낙지. 가장 먼저 희생될 낙지를. 뭐, 아, 요거는 되게 크기가 작네요. 예. 이런가야, 뭐. 자, 이 빨판을 짜주는 이유를 영상에 자주 물어보셨는데, 이 빨판을 손으로 쭉 짜주면 이 낙지, 이 빨판에 붙어 있는 이 불순물들이 좀 제거가 됩니다. 예. 그리고 체액 같은 것도 좀 짜지게 되는 거고. 쭈꾸미 생으로 먹으면, 아, 쭈꾸미도 생으로 먹을 수 있죠. 자,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나무젓가락으로 머린 부분을 이렇게 섞여요. 그다음 잡고 이걸 말아줍니다. 아, 유지가 뽑은 꿀잼 랭킹 1위 감사합니다, 우영자님. 자, 이걸 말아줍니다. 자, 위험하니까 여러분들은 다져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언제 먹어도 기가 막히, 이 맛, 진짜. 아. 김치 씹는 소리 들려요. 이건 좀 크죠? 무슨 맛이에요? 담백한 맛부터, 짭짤한 맛부터, 고소한 맛부터 다 들어있어요. 항상 조심해주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이거. 턱 힘이 좀 좋으셔야 돼요. 이가 치아가 좀 좋으시고 턱 힘이 좀 좋으셔야 이게 좀 먹어져요. 친구가 와서고 낙지 채워줘. 아니, 머리 자체에 간이 돼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. 그게 이제 우리 고향에 있는 그 스물 납자 떨었지. 낙지가 위험한 이유는 이 입쪽 부분을 잘 씹지 않으면 이 입쪽 부분이 힘이 되게 강해요. 연체동물이. 그게 기도를 막습니다. 기도를 막아가지고 이제 호흡이나 이런 게좀 힘들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굉장히 위험합니다. 예. 여러분들은 조사서, 아니, 다져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. 예. 다져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. 예, 조사서란 그 한마디 때문에 유튜브에 댓글에 조사서 크크크크크 엄청 많이 올라왔더라고요. 그게. 세발낙지는 요거보다 좀더 작습니다. 세발낙지는 요거보다 좀, 간을 세 자를 씁니다. 세발낙지 세 자가 많은 분들이, 뭐, 발이 뭐, 세 개라서, 뭐, 이렇게, 뭐, 세발낙지라고 이름을 붙였나 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이 세발낙지는 간을 세 자를 씁니다. 아, 이 힘 좋은 거 봐라. 어우, 야. 그냥 먹는 게 그, 머리에 들어있는 것들이 좀 간이 잘 맞아지면서 맛있어요. 10마리. 손은 깨끗이 씻었어요. 아, 당연히 씻었죠. 10마리 5만 원에 샀습니다.
이 사람이 또, 이 사람이 왜 또. 머리 있는 부분, 머리 있는 부분을 좀 집중해서 잘 씹어주셔야 됩니다. 예. 오라오, 소라. 생낙지 무슨 맛 나요? 낙지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맛이 없어요, 사실. 애석하게도 안 터지네. 아, 뭐, 별풍이야. 뭐, 평상시 뭐, 술 먹방 할 때나 이런 때 많이 주시니까. 오늘은 이제 그동안 시청자분들이 이거 보시고 싶어 하셨던 거. 이 영상 다시 한번 준비해가지고 만든 거니까. 요건 좀 크다. 요건 좀 크다, 낙지가. 요거는 세발 낙지라고 보기, 요거, 요런 건 좀 많이 씹어야 돼요. 요런 건 좀 많이 씹어야 되니까. 어서 오세요. 치아 좋죠. 씹으면 입속에서 꿈틀 안 거려요? 그러지 않습니다. 이제 강한 힘으로, 강한 턱힘으로 해가지고 딱 씹어주면은 그렇게까지 뭐 힘들진 않고요. 대신에 이거 좀 턱힘이 강하고 맷집은 좋아요. 미안해 장아, 까불지만 난 이제 싸움 잘한다. 이게 좀 머리 씹을 때 좀 잘 좀 씹어야 돼요. 이게 단단해 가지고. 아무튼 드실 때 여러분들 조심하게 드셔야 됩니다. 낙지 얼마? 낙지는 좀 비싸고, 낙지 먹을지 모르네 하시는 분들, 무슨 뭐 초장 뭐 참기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, 낙지 먹을지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, 그대는 낙지 먹을 줄 안다고 생각을 해요? 응? 뭘 먹든지 본인 교회에 맞춰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. 응? 저 사람 이렇게 보니까 애 먹을 줄 모른다. 응? 무슨 구시대적 발상이야. 뭐 자기 입맛에 맞춰 먹으면 돼요. 저는 이렇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, 그냥. 머리, 낙지 머리 있는데 안에서 뭐 먹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간이 맞춰져요. 이번엔 손가락으로.
대두로 오세요. 숫자로 수다 올려줬다고? 낙타 한 마리 먹어도 손으로 해. 이게 아까 초반에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, 요게 낙지 빨빵인데 불순물이 좀 있습니다. 손에 힐수 있다고? 이런.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쭉 짜주면 불순물이 좀 짜져요, 밑으로. 그것 때문에 짜주는 거예요. 네. 낙지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불순물 제거를 위해서 그러는 거고. 생대왕 오징어입니다. 다리를 쭉 펴준 게 목이 안 걸린다고 이제 하시는데, 이걸 꽤 봐요. 어차피 지는 꽈요, 몸을. 입에 들어갈 때쯤 내가 손에 꼬거나 그러면은 지는 목을 꽈요. 왕년일관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약간 좀 경악스럽게 먹어드릴까요, 여러분들? 잘했나 봐. 섹시해. 아! 핸드폰이 59개 감사합니다, 님. 영상 비디오는 1 더하기는 귀염이 감사합니다. 저기 또 상담자시네. 감사합니다. 턱에 뭐 묻었어요. 닦으면 되죠. 살아 있는 게 먹고 싶다. 영화 특별. 낙지도 들어가서 밀고. 아, 먹물 묻은 거 봐라. 그릇은 치우고 쓰러지시네요. 자,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게 하나 있어요. 소주에 낙지 먹는 게 과연 어울린가? 소주에 낙지 이렇게 통으로 뜯어먹고 이런 게 어울리나? 오늘 제가 한번 준비 한번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잠시만요.
아우, 기가 막히네. 원샷 고고 남은 거 원샷 주행님? 남은 거 원샷 상남자 오늘 상남자 방송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고 쓰러져 자빠져 잘 나니까 자 남은 거 원샷 갑니다.